몇 개의 의석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확실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사게 될 주식 중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담보하는 주식은 바로 이 신당에 투자하는 지지와 성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상속세 한 푼 없는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눈은 항상 녹습니다. 그래서 봄은 항상 옵니다. 보름달은 항상 집니다. 그리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릅니다. 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당내에 시대착오적 관행과 그리고 관성과 강하게 맞서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그리고 저에게 가해졌던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습니다.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절대 당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았던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질책하고 반성합니다.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절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바로 미래여야 합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검투사의 검술을 즐기러 콜로세움으로 가는 벌길을 멈춰주십시오. 누군가가 또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100번 고쳐 죽어서라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다시 돌아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들과 다르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주장과 선택에 대해서 30년 뒤에도 살아서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가 내는 대안과 제안이 더 진실하고 절박하겠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이 표 떨어질 각오로 연금개혁에 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마크롱은 본인의 삶 언젠가 연금고갈의 파고를 그대로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진실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 우리에게는 십시일반의 밥 한 숟가락씩만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인 돼지 전통을 기억하는 우리가 2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더 발달한 지금, 왜 그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희망의 언어로 우리가 미래를 키울 때 다시는 투표용지가 정말 어려운 킬러 문항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복한 선택이 가능한 그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